안녕하십니까, 총장님. 네, 2018년에 서울지검장일 때 홍석현 회장 왜 만나셨나요? 지난주 화요일 날 이명수 기자가 벌금형을 선고를 받았어요. 원래 이제 구형 10개월 그리고 네. 일주일 만에 벌금 300만 원 선고를 받았는데 윤석열 씨가 대통령 취임하기 직전에 아주 희한한 전례를 하나 만들어버리는 거예요. 기자가 취재활동을 하다가 주거침입죄로 처벌받는 그 선례 같은 걸 만들어버렸어요. 그럼 앞으로도 조중동의 기자들도 어디 가서 취재한다고 해서 주거침입죄로 이것은 걸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당연히 그렇죠. 선례가 이렇게 돼버렸으니까. 지난주 화요일 날 이명수 기자가 벌금형을 선고를 받았어요. 원래 이제 구형 10개월 그리고 네. 일주일 만에 벌금 300만 원 선고를 받았는데 저는 두 가지 점에서 처음에 놀랐어요. 네. 어떻게 기자가 취재하러 들어간 거를 주거침입죄로 의유를 하나. 검찰에서 그것을 주거침입죄로 기소했을 뿐만 아니라 무려 실형, 징역 10월을 구형했다는 거예요. 네, 그랬죠. 이 점입가경이죠.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일주일 만에 그 판사가 일주일 뒤에 판결 선고하겠다라고 이게 대개 보면은 형사 재판이 구형을 하고 나면 최소 한 달은 지나야 한 달 지나야 이제 판결을 하거든요. 그 한 달 동안 판사가 기록도 검토하고 고민해서 그렇지. 판결을 내리라는 건데 일주일 뒤에 하겠다라는 거는 판사가 고민도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. 아니면 24시간 공... 내가 이제 그 형량만 좀 생각해 본다 할 때 보통 한 2주 뒤에 한다고 했는데 1주 뒤에 하겠다라는 거는 그거는 그냥 검찰 주장대로 그냥 받아들이겠다라는 의미예요. 그런데 그래도 그 저는 그래서 아 설마 실형을 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실형은 안 하고 300만 원은 말하자면은 일반적인 주거침입 범죄에 대한 정찰제 같은 형량인 거죠. 아, 그래요? 예. 근데 뭐 초범이고 뭐 그런 거에 비하면은 조금 벌금 액수가 많기는 하지만 이게 뭐 당사자가 뭐 여러 차례 들어갔다고 하고 뭐 이제 그런 걸 해서 약간 세게 벌금을 한 것 같아요. 그래도 그냥 일반적인 벌금 액수인 것 같은데 일단 주거침입죄가 인정된다라고 판단을 한 거잖아요. 그렇죠. 그게 중요한 거죠. 그럼 만약에 이제 이게 어떤 전례가 돼버리면 판례가 되면 앞으로 기자들은요 그냥 자기 회사 자기 사무실에서 취재를 하거나 자기 집에서 하거나 아니면은 길거리에서 취재 활동을 하지 않으면 전부 다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안게 그렇게 돼버렸습니다. 이게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막는 법원이 뭘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. 그죠? 이번 윤석열 정권은 윤석열 씨가 대통령 취임하기 직전에 아주 희한한 전례를 하나 만들어버리는 거예요. 주거침입죄라는 거를 이거를 언론사 기자의 취재에 대입을 해가지고 적용을 해서 기자가 취재활동을 하다가 주거침입죄로 처벌받는 그 선례 같은 걸 만들어버렸어요. 그렇다면은 네. 당연히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 때는 주류 언론이 싫어하는 서울의 소리의 기자이지만 그러나 이런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결과적으로는 대다수의 언론들이 이걸로 인해서 제약을 받게 되는데 그렇죠. 그렇죠. 예. 그런데 왜 다른 언론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하지도 않고 문제점을 지적하지도 않고 그럼 앞으로도 조중동의 기자들도 어디 가서 취재한다고 해서 주거침입죄로 이것은 걸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당연히 그렇죠. 선례가 이렇게 돼버렸으니까. 네, 네. 그 참 이해가 안 가요. 그게 굉장히 좀 납득하기 이해하기 어려운 일인데. 저희도 공동 대응을 해야 될 문제. 만약에 뭐 그럴 리야 없겠지만은 조선일보 기자가 또는 뭐 조중동 기자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법원이 판결 났으면은 난리 났을 거예요. 민주당도 뭐 대표 집을 갔다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. 그런데 저는 일반 그 이른바 특히 레거시 언론사들이 이 이명수 기자의 주거침입죄 유죄 판결에 대해서 아예 보도도 안 하고 제가 보니까 딱 두 언론사에서만 보도를 했더라고요. 10개월 구형 관련 보도는 전무했고 벌금 300만 원 그 선고한 것에 대한 보도는 되게 많이 나왔어요. 국민일보랄지 여기저기 많이 나오긴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제목을 어떻게 뽑았냐면 김건희 녹취록 7시간 당사자 이명수 기자 벌금 300만 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제목을 뽑았어요. 그러니까 마치 녹취록 그 사건에 대해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걸로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게 네. 교묘하네. 굉장히 교묘하게 그런 식으로 보도를 했어요.